예,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그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취득세, 국공채 액면금액과 현재가치 차익 등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국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 후 토지만 사용할 때, 그 철거시, 그 발생되는 철거비는 자산, 즉, 토지로 처리합니다. 당사 건물 철거시 철거비는 비용,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이 뜻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그 방법과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코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자료를 보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거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 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 가액은 국민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 중고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취득 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따라서 120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6만 원을 함으로 1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이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한 거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36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1200만 원, 대변에 현금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 금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 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 가치, 즉 현재 가치는 60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함.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공채 등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입을 할때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채의 공정가치, 현재 가치는요, 일반적으로 액면 금액 이하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그 국공채 액면 금액과 현재 가치, 즉 공정가치의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익은 해당되는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부터 넣어보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함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그 공채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쓰시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함으로 6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은 80만 원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액 20만 원 발생된 거고, 20만 원은 차량을 취득하면서 생긴 것이므로 차량 운반구, 즉 취득하는 유형 자산에 가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00만 원에 1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0년이니까 투자 자산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구입 당시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치는 60만 원이다. 이 문제도 2번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차액 40만 원은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승용차의 계정과목 차량 운반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만기라고 치시면요, 만기 보유증권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이론편에서 학습했듯이 투자 자산은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이번 문제는 투자 자산 맞습니다. 얘는 당좌 자산이고요. 만기가 1년 이내이면 이걸로 처리하는 거죠. 자, 만기 보유증권 취득 시그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함으로 60만 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 차액은 취득하는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차량 운반으로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현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중인 사옥의 장기 차입금 이자 75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신축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옥의 착공일은 2015년 5월 1일이며 2017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단, 자본금 이자는 자본화한다. 그래서 자본화한다는 말은 자산 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요. 차입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그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요.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본화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의 이름은 현재 신축 중인 사옥이 되겠죠. 신축 중인 사옥은 아직 완공된 게 아니고 짓고 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요. 계정과목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자인 김영호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천만 원에 일괄 취득한 것과 동시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전액 지급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을 한 겁니다. 7천만 원을. 회계 처리는 토지와 건물로 처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처럼 일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취득 시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 원가는 취득하는 그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즉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부터 계산을 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얼마 주고 샀다? 7천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7천만 원 곱하기 안분 대상 금액을 먼저 써주시고요. 안분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6천 더하기 4천 분모에다가 일괄 취득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써주시고요.
합산합니다. 그 중에 구하고 싶은 거, 토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 이렇게 되면 전체 공정가치 중에서 토지의 공정가치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60%가 되므로 6, 7에 42 해서 4,200만 원 되는 거고요. 건물은 이 자리에 4,000만 원 쓰면 되니까 4, 7에 28에서 2,8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차변에 토지 4,200, 차변에 건물 2,800, 대변에 당좌예금 7,000만 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 푸실 때, 토지와 건물을 샀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앞에 무슨 투자의 목적, 장기 투자의 목적 이런 식이 나오면, 장기 투자의 목적 나오면 이제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토지는 토지대로 처리하는 거고 건물은 건물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5월 6일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소실 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화재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손상차손에 대한 계정 과목은 기 설정된 것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이 소실됐으므로요, 그 차량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차량이 감가상각된 차량이므로 감가상각누계과 차량 운반구로 없애야 되죠. 소실로 발생된 손실은 차량의 장부 금액입니다. 2천만 원에서 200을 빼면 1,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화재 같은 걸로 인해서 해당되는 차량을 소실하게 되면 회계에서는 이를 손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손상과 관계돼서는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는 손상차손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계정 과목을 쳐보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등록돼 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등록이 안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상차손도 없습니다. 보세요. 예. 따라서 이럴 때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화재를 생각하셔서 재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고르시고요. 자, 재손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대전의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식회사 오상공업의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100만 원과 토지정지비용 80만 원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자, 목적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회사는 토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토지를 살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회계 처리는 토지로 합니다. 그다음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정지비 등을 이제 내야 되므로 토지 취득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비용들은 토지로 처리합니다. 결국에 토지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토지 금액 800만 원에다 더하기 철거비 100만 원, 그다음에 정지비용 80만 원에서 980이 됩니다. 대변에는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5월 7일자로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시드공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 문제는 당사의 건물을 철거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건물을 정부에서 없애야 되고요. 취득은 5천에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이므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은 장부 금액입니다. 철거와 동시에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까지 나왔으므로 철거비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건 취득과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단, 출제자가 이 철거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손실은 건물 장부 금액 1천만 원에다가 철거비 200을 더해서 1200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돈 받은 거 없어요. 예. 대변에 건물. 대변에 철거비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주식회사 삼성컴퓨터에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만 원은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주식회사 삼성컴퓨터 계좌로 이체했다. 수익적 지출을 처리할 것.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된 지출로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일 때 비용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사기 수리하고 관계돼서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니까 수선비는 판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건물 취득공가 6,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6,300에서 1,000만 원 빼면 5,300입니다. 건물의 장부 금액은 5,300입니다. 이걸 7,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항상 유형자산 처분한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고, 장부 금액 취득원가에서 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 금액보다 이제 비싸게 팔았다면 처분이익이고요. 이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처분 손실 되는 거죠. 5,300만 원짜리를 7,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비싸게 판게 맞고요. 유형자산 처분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압수표는 현금 처리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제 받은 거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건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에, 자, 감가상각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라고 그랬죠? 예,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변부터 저는 입력하는 겁니다. 받은 돈, 7천만 원첫 번째, 현금 4천 받고, 자기압수표 현금이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3천. 그 다음에 대변에 건물 없애게 되는데, 6,300만 원짜리죠? 취득원가 6,300. 취득원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1,700만 원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제 틀을 잠깐 말하면 유형자산 처분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차변 밑에 받을 돈, 받은 돈을 쓰는 거예요. 받은 돈이나 받을 돈, 이렇게. 이론편에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유형자산 쓰고, 이 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쓴다? 여기 있는 금액은, 예, 취득원가로. 이렇게 처리한다. 자, 그,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원가의 그 차액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러는데, 5,300만 원짜리 이 건물을 7천 받았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